아유, 그게 아니냐고. 또 한덕이 헤어 말아요. 자동차에서에 있어서의 상품 기획 스토리. 상품 기획. 뭔가 사람이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취향 같은 게 생기고, 예, 그때부터 자동차 회사끼리 또 경쟁을 하기 시작하고. 뭐 요 얘기 오늘 들으시겠습니까? 다음에 들으시겠습니까? 스타트 시그널 같은 거 뭐 하나 만나면 좋은 친구 뭐 이런 거라도 하나 넣어야 돼. 네, 그래서 들어갑니다. 스타트 들어가요. 자, 자동차에 대한 인문학 비슷한 얘기 오늘도 한 조각 이렇게 해드릴 텐데, 6시리즈 GT를 시승하면서 요 차가 이제 상품 기획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세단의 변종차예요. 세단과 SUV의 중간에서 세단과 SUV의 장점을 막 해가지고 좀 고급 수요 계층들한테, 또 고급스러운 역동적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사람들한테 팔겠다. 이런 식으로 상품 기획이 돼서 만들어진 차입니다. 근데 자동차에 있어서의 상품 기획, 막연하게 듣기에는 당연히 제품 만드는데 기획해가지고 만들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역사가 있어요. 요 역사 얘기, 자동차와 상품 기획의 역사, 예, 네, 요거 들려드릴게요. 저가 무지개라고 들어가. 미디어 오토. 사실 이제 자동차는 말을 대체했잖아요. 말과 마차를 대체하면서 자동차가 나왔는데, 자동차가 있는 게 중요했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귀족들이 주문 생산해서 타던 시절, 그리고 뭐 헬리포드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끌었을 때, 그때만 해도 대중들, 서민들도 그냥 차가 있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든지 그냥 돈 모아가지고서는 차 그냥 사는 게 중요했어. 이런 차를 살지 저런 차를 살지는 그냥 뭐 트럭을 사느냐 사람 태우는 차를 사느냐 요 정도였지, 자동차의 형태나 뭐 어떤 취향이나 이런 거를 내세울 만한 게 없었죠. 차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대부분 그냥 차가 있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동차 회사도 좀 더 똑같게 생긴 차라도 좀 더 10원이라도 저렴하게 만드는 게 중요했어요. 맨날 원가 절감하고 뭐 이런 게 중요했고, 기술력으로 우리가 좀 더 시속이 얼마 정도 빠르냐, 성능이 더 좋고 AS가 더 좋고 가격이 더 좋고 이걸로만 경쟁을 하던 시대였죠.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이제 소비 풍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다양화돼요. 예, 사회 전반에 이제 소비 풍조가 좀 다양해지고, 또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일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활상이나 이런 것들이 2차 세계대전 딱 지나고 나서는 이제 일률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커다란 이벤트가 생기면 언제나 그 커다란 이벤트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뭔가 일관된 어떤 변화 풍조 같은 게 생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온 미군들, 집으로 전쟁 끝나고 딱 승리해가지고 들어올 때 돈을 두둑히 벌어가지고 왔다고요. 웬만한 기계들을 군대 가면은 만지잖아요. 총부터 만지고, 웬만한 자동차 정비 교육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만져서, 그냥 책만 보던 사람도 웬만한 기계 같은 거 좀 만지다 온단 말이에요. 딱 오면은 남자가 뭐부터 사고 싶어? 차부터 사고 싶죠. 그때 당시만 해도 차가 좀 비쌌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 차를 살 돈은 없었어요. 그때 이제 중고차를 사. 30, 40년대에 타고 다니던 중고차를 구입을 해서 자기 손으로 직접 정비를 하는 게 그때 당시 문화였어요. 이제 이게 다 군인들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게임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내가 저 차보다 더 빠르게 더 튜닝을 하고 막 뭐 이런 것들, 같이 이제 전투를 했던 전우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차 더 차 자랑하고 뭐 이러는 문화, 젊은 차 문화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미국의 핫로드 문화입니다. 디리릭 디리릭. 중고차 30-40년대 이전, 전쟁 나기 이전에 타고 다니던 중고차를 사서 커스텀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막 이렇게 불꽃 나는 거 막, 예, 이렇게 하는 그런 거, 한로드 문화 얘기하면 또 꼭 이렇게 옆에 불난 것 같은 차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미국의 한로드 문화예요. 한로드 문화를 만들었던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군인들, 이 사람들이 집으로 딱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여자 만나 가지고 한로드 차를 타고 차에서 데이트도 하고 이러다가, 예, 그 애가 생겨. 그게 쑥스러워하세요? 아름다운 거예요, 이건 거는. 애가 생겨. 그거 뭐라 그러냐면 베이비붐 세대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베이비붐 세대를 키우면서 50년대, 60년대 차들이 상당히 많이 팔렸죠. 아이들을 좀 태우고 다니기 위한 스테이션 웨건 같은 것도 나오고,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차종이 나왔는데, 진짜는 이제 이 베이비붐 세대가 40년대 말 50년대 정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20살이 되던 해, 이 친구들이 차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을 위한 차가 나왔습니다. 이게 1964년도에 나온 포드 머스탱. 이 포드 머스탱이 있기 전까지는 젊은이들의 차라고 해봤자 그냥 대배기량의 커다란 쿠페, 뭐 이런 스포츠카나 쿠페 같은 거는 있었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선뜻 살 수 있을 만한 가격이 아니었죠. 좀 비쌌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포드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차를 구입하기 시작을 할 텐데, 이들이 살 수 있는 스포츠카를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머스탱입니다. 머스탱은 포니카죠. 포니카. 그냥 쿠페는 대배기량의 이런 머슬카 막 힘 좋고 막 이런 스포츠카들만 있었지만, 포니카는 그거보다 작은 차체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머스탱은 그때 당시 폰티엑, GTO 뭐 이런 거보다도 좀 작은 차체로 만들기 시작해서 가격을 좀 낮췄고요. 거기에 좀 센 엔진을 붙여서 차가 잘 달릴 수 있게,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팔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머스탱이 엄청나게 팔렸죠. 베이비붐 세대들이 다 머스탱 사고, 막 머슬카 중고차 사는 가격으로 머스탱 새 차를 살 수 있었으니까, 젊은이들을 위한 저가형 스포츠카가 유행하는 게 이제 60년대, 64년도 이때 이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차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상품 기획 그걸 해서 성공을 한 예죠. 근데 요거 성공시킨 사람이 리아이아 코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 머스탱을 성공을 시키고 크라이슬러로 옮겨요. 크라이슬러에서 옮겨가지고, 야, 너 그 머스탱 만들었던 실력으로 또 상품 기획 한번 좀 멋지게 해봐. 해가지고 상품 기획을 막 멋지게 했는데, 64년보다 딱 20년 뒤에 이 사람이 미니밴이라는 걸 개발을 해요. 왜냐면은 이 베이비붐 세대가 머스탱을 사서 이 사람들이 또 여기서 머스탱 안에서 데이트하고 막 뭐 뽀뽀하고 막 뭐. 애기를 또 낳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또 20년 후에 또 그 애들이 또 아이들 태우고 다니는 차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 태울 차를 머스탱에다 태우겠어요? 머스탱 대신 아이들 태우고 이렇게 뭐 등하교도 시켜주고 아이들 태우고 부모님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가고 뭐 이러는 차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게 미니밴을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미니밴, 다치 캐러밴이 그때 7인승으로 나왔어요. 그게 83년, 84년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카니발도, 90년대 말에 카니발도 그렇게 해서 개발이 된 거예요. 베이비붐 세대가 머스탱,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아이들을 위해서 캐러밴, 요런 게 이제 80년대 초반에 유행을 합니다. 그 이후에 다치 캐러밴에서 자랐던 애들은 아주 윤택한 환경에서 자랐던 애들이죠. 80년대 말에 태어난 이 친구들이 또 성인이 됐어. 또 차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이 윤택하게 자라고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이 친구들이 사회인이 됐을 때 또 무슨 차가 필요하겠어요. 그게 2000년대에 넘어서면서부터 생긴 다양한 차종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차에다 반영해서 만들어낸 차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SUV도 그 중에 하나예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차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이때부터 변형 차종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5시리즈 그란트리스모, 이것도 5시리즈와는 다른, 5시리즈는 그냥 5명 타는 세단이었잖아요. 이 세단과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 평소 땐 출퇴근도 하지만 가족들 태우고 어디도 잘 가고, 그리고 넓은 공간 안에서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캠핑 갈 때도 짐 많이 싣고 가고, 그러면서도 장거리 여행에 적합할 수 있도록 공기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 그리고 타고 내리기도 너무 높지 않아서 편하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5시리즈 그란트리스모. 신통하게 많이 팔리진 않았거든요. 보니까 좀 더 넓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거를 6시리즈 GT로 약간 한 사이즈를 더 키워서 만든 차가 지금 저희가 시승 중인 6시리즈 GT입니다. 하여튼 지금은 뭐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전기차라는 플랫폼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면은 이 엔진이 앞에 있고 드라이브 샤프트가 여기 밑으로 지나가서 뭐 이게 사륜구동이냐 뭐 프론트 미드십이냐 뭐 이런 거 막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개념 자체가 전기차로 넘어가면 완전히 없어져요. 그냥 전선으로만 연결돼 있으면 돼. 전기 배터리 밑에다 깔고 각 바퀴를 전기 모터로 그냥 굴리면 되는 거예요. 전기 모터를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개로 연결해가지고 굴리든지, 아니면 각 바퀴에다가 조그만 모터를 달아서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포맷으로 차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각종 안정장치라든가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장치들이 많이 생기면서 차가 사고도 안 낼 차가 나와요.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도 않아. 사람은 그냥 타서
경치를 즐기거나 이 안에서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인문학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하고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엄청나게 뜬금없는 차가 나올 거예요. 띠리링 띠리링. 이런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다양한 직업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변형 차종이 많이 생겼다. 세단의 변종, 쿠페형 세단, 그리고 저희가 타고 있는 6시리즈 GT도 세단의 변종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SUV도 그냥 사륜구동차만 있는 게 아니고 사륜구동 중에서도 크기가 대중소로 나뉘고 뭐 거기서 또 뒤에가 픽업 스타일로 된 것도 있고 거기에 뭐 뒷좌석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것도 있고 그 안에 저 거기 해가지고서는 뭐 차박이 뭐 특허가 되는 이런 차도 있고 막 이런 거. 오늘 이런 얘기 장황하게 들려드렸습니다. 편집은 유은희 감독님이서 자, 자료 사진이랑 자료 영상 다 찾아가지고 예, 만들어서 예, 또 여름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딱 반팔 입고 다닐 때 시의성 없는 요런 거는 편집이 자꾸 이제 이제 두 시즌 지나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옷 입고 이렇게 사진들었던 게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 반납하러 또 빨리 또 가야 돼요. 네. 예, 오늘 찍을 다 찍으셨어요?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끝. 전기차 디자인은 뭐가 달라도 달라 라는 얘기를 다음 편에 또 들려드릴게요. 그거를 약간 엿볼 수 있는 게 내년에 나올 차가 한 대 있어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나 새로운 플랫폼을 준비하는 무슨 무슨 차가 내년에 현대차에서 나옵니다. 아이오닉 5 그 포니를 재해석한 그 차 말고요. 네, 스타렉스 후속. 네, 이게 이제 상용차의 후속으로만 보실 게 아니고 요거 여러 가지 이 안에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차 스파샷을 보셨 분들 좀 야,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차가 나오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바탕에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그 리서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현대자동차처럼 이렇게 전 직원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 회사에서 뜬금없는 차를 만들 때는 그 차가 나올 수밖에 없게 하는 어떤 스토리라든가 이런 탄탄한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을 다 설득시켰으니까 그런 뜬금없는 차가 나올 거 아니에요. 다 설득시켜가지고 나온 결과물인데 그 안에는 탄탄한 스토리라인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에는 스타렉스 후속. 왜 그렇게 유리창이 바보처럼 유리창이 상당히 넓잖아요. 그 스파이샷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팔걸이 수준까지 유리창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유리창 넓게 만들었냐. 왜 그 스타렉스 후속 이렇게 그러냐.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냐. 요 얘기 다음에 이걸 너무 일찍 들려드리면 내가 보안에 걸리나? 그 얘기 입을 긁으면서 요즘에 있는데 네. 하여튼 그 차가 왜 나오게 됐는지 요런 인문학적인 제가 인문학자는 아닌데 주어들은 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반죽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해드리는 거예요. 저가 마스크 치마트요. 마스크 벗으면 이제 콧물이 나와가지고 지금 콧물이 여기 약간 흐르고 있어 지금. 예, 지금 저 반팔 입고 한 거 지금 편집 시작이 됐나요? 아직도 손도 못 대셨어요? 내년에 반팔 입고 다닐 때로 하면 아마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예, 능력 있는 편집자분들 예, 연락 주세요. 유 감독님이 맨날 힘들어서 당근 흔들고 있어요. 미디어 오토.